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라키웅이요. 오늘 97번째로 소개할 고생물은 왠지 작은 스피노사우루스 느낌이 드는 고생물이 보이는군요. 오늘 소개할 고생물은 바로 세코돈토사우루스입니다. 세코돈토사우루스는 고생 대 페른기 때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단국류로 미국 텍사스주 일대에 발견되었습니다. 페른기 당시 이곳은 강과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 모사리 등 여러 식물들이 가득했으며 일부 지역은 매우 습했습니다. 세코돈토사우루스의 길이는 어른키보다 더 긴 길이, 높이는 어른키보다 낮은 높이, 무게는 쌀포대 5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세코돈토사우루스의 뜻은 다르는 이빨을 가진 도마뱀이란 뜻인데, 발견된 이빨이 살을 찢거나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물론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세코돈토사우루스는 도마뱀이 속하는 파충류가 아닌 포유류에 가까운 단국류지만요. 세코돈토사우루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코돈토사우루스의 몸통 골격 자료가 많이 없지만 과학자들은 한정된 세코돈토사우루스 표본들을 조사한 결과 친척벌에 해당한 디메트로돈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 보았고 신경 배돌기를 가졌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신경 배돌기는 이걸 가지고 있는 다른 고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이나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볼까요? 발견된 두개골 표본을 통해 세코돈토사우루스는 디메트로돈과는 다르게 악어와 비슷하게 길고 좁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세코돈토사우루스가 악어처럼 반수생 생활을 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리 보니 어째 악어와 비슷한 긴 주둥이와 신경 배돌기, 그리고 반수생 생활을 하는 스피노사우루스와 닮긴 했네요. 물론 둘은 전혀 관련성이 없지만요. 세코돈토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세코돈토사우루스는 육식성 동물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날카로운 이빨과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지만 무는 힘인 치악력이 약해 물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나 양서류 같은 작고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을 거라 보고 있고, 또한 굴이나 틈새에 살고 있는 숨은 먹잇감을 찾아 잡아먹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코돈토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